오늘 저희가 살펴볼 지문은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아주 유명하다고 하죠. 연설의 제목은요, A New Birth of Freedom. 자유의 새로운 탄생인데, 뭐 전쟁의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노예제도 뭐 이런 거 우리가 또 알고 있긴 하지만, 이 시간에는 이 연설문 내용, 그 내용 자체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링컨의 초상화가 있네요. 연설의 간략한 배경을 보면 남북전쟁 중간에 한 연설이에요. 그래서 연도를 보면 1863년 11월 19일인데 바로 이 중간에 한 연설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바로 그 전장. 자, 이 전장에서 이제 한 연설인데요. 이 전몰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죠. 전쟁을 한다.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이게 몇년 동안 지속됐으니까 죽은 전사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그들에 대한 국립묘지 봉헌식을 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약 2분간 한 짧은 연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2분밖에 하지 않았지만 다음날 게티스버그 신문에 실리고 나중에는 미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념비적인 텍스트 하나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그런 연설입니다. 뭐 단은 총 266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링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력을 보면 대통령이죠. 그렇죠. 1860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그 전에 뭐 요러한 뭐 인디언 토벌에 참가하기도 하고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되면서 원래는 이제 군인이었다가 이렇게 당선이 되고 정치에 입당을 하면서 공화당에 입당.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자, 저희는 다른 어떤 부수적인 이야기보다는 이 지문 연설 자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밑에는 또 연설한 그 사진이 있네요. 자, 처음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이 스코어라는 단어예요. 스코어는 20개라는 뜻이에요. 20개. 그러면 이제 4 곱하기 20, 그리고 and는 플러스고, 이게 7, 7개죠. 그러면 87년 전에라고 하는 거겠네. 자, 여기 있는 표현은 87년 전. 87년 전. 자,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bring forth라는 게 자, 만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다. bring forth. 타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합니다. 자, 이 나라에 뭘 만들었냐? A new nation,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Consist in liberty. 우선 이 국가가 어떻게 잉태된, 즉 만들어진 나라이냐면 첫 번째 자유 안에서, 그리고 dedicated. 자, 뭐에 봉헌한 나라냐면 바로 대디아라고 하는 proposition, 제안에 이제 봉헌된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게 태어났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요런 거죠. 우선 글의 도입부에서 뭘 얘기하냐? 바로 국가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국가의 탄생. 자, 근데 이러한 국가가 어떠한 건국 이념 하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건국 이념. 바로 자유와 그렇죠 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이 글을 읽을 때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지금 어디에서 하는 연설이다? 그렇죠. 국립묘지 봉헌식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을 위한 존중, 리스펙트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처음엔 이제 요거래요. 자, 전쟁 중이라고 하는 거. 전쟁. 첫 번째 이걸 읽을 때는 지금 전쟁 중이다. 전쟁 중. 자, 두 번째 전사자. 전사자. 요걸 이렇게 뭐 할까요? 그렇죠. 요렇게 전몰자라는 말을 썼지. 좀 어렵게. 전몰자에 대한 예우. 이제는 국가적 예우라고 하는 거죠. 예우. 자, 국가적 예우. 이두 가지를 머릿속에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이제 전달하려고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국가의 탄생이라는 걸 글의 도입부에서 얘기하면서 이 국가는 어떤 건국이념이다? 자유와 평등. 그러면 이 국가가 현재 전쟁 중인데 이러한 중요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즉, 전쟁의 지속성, 전쟁의 당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전쟁의 당위성 확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확보하고 있냐? 당연히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국가가 위기에 빠졌잖아요. 즉, 그걸 위해서 또 목숨을 바친 자, 당연히 이러한 국가적인 예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또 정당성을 또 제공하고 있죠. 자, 그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글을 너무 잘 썼죠. 앞부분에서 벌써 이렇게 딱 와닿는 게 있어요. 자, now we are engaged in. 자, 이제 이러한 연설의 전반적인 이제 지금 연설을 하게 된 배경을 이제 쭉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연설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civil war라는 건 내전이라고 하는데 한 국가의 동일한 민족이 나누어져서 싸우는 거. 우리도 내전이 있었죠. 어느 나라나 내전은 조금씩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뭐에 참여하고 있냐? Be engaged in, 뭐뭐에 참여하다, 개입하다. 자, 위대한 시민전쟁, 그러면서 테스팅, 시험하고 있다는 거.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이 국가 또는 어느 국가가 되었던. 자, 요거는 이제 보편성이라고 하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 any nation이란 말을 썼는데 우선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어떤 국가냐면 요렇게 탄생한 바로 이 국가. 자, 그럼 여기서 so가 무슨 내용인지를 또 파악을 해야 돼요.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그럼 앞에 있는 자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니까 so conceived in libert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so dedicated 이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평등이라고 하는 거죠.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그래서 첫 번째 소랑 두 번째 소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소는 자유 안에서 자, 그 다음에 평등에 봉헌하는 바치는 자, 그런 이 나라가 can long endure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테스트하는 아주 중대한 이 시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자유 안에서 평등의 가치를 갖다가 이 보장해 주려고 하는 나라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속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전장, 바로 그 전쟁의 한 위대한 전장. 자, 전쟁이 좀 큰 개념이고 전장이 그 전쟁 안에 있는 바로 자잘한 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한 위대한 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 come together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come together. 자, 모하기 위해서 dedicated. 자, 당연히 여러분들 전몰자에 대한 국립묘지 봉헌식이니까 자, 이 전장의 일부를 갖다가 as a final resting place. 자, 마지막 쉼의 장소로 헌신한다. 봉헌한다. 여기서는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의미로 dedicate를 쓰고 있어요. 바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바치까? 당연히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목숨을 바친 사람이겠죠. Those who here 여기서 gave their lives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래서 여기 so that 이 국가가 존속할 수 있도록. 자, 여기 후에 걸리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후에 걸리는 내용. 자,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후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후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다시 보면 자, who here gave their lives so that this nation might live.
이 나라가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여기서 바친 그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라는 걸 final resting place로 일부를 갖다가 바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fitting, 적절하며 proper, 올바른 것입니다. That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이제 이게 가주어, 진주어가 돼요. That이야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뭐다? 적절한 것이다라는 거. 여기서 fitting과 proper는 거의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영어에서 같은 단어를 두번 쓴다라는 걸 의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fitting and proper라고 하는 거는 뭐 하려고 지금 하는 거다? 그렇죠? 의미 강조. 전적으로 아주 적절합니다라고 하는 거. 앞에도 한번더뭐 하고 있어요? altogether이라는 부사를 써서 전적으로 적합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in a larger sense. 자, 이제 좀더큰 의미에서, 즉 우리가 이 전장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렇죠? 이 전장의 일부를 떼어 가지고 그들이 쉴수 있는 장소로 우리가 지금 봉헌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때 좀더큰 의미로, 큰 의미로 in a larger sense 우리는 자, 뭐할수 없는 거냐? We cannot dedicate. 자, 우리가 바칠 수도 없고 우리가 성스럽게 할 수도 없습니다. consecrate. 자, 정리되어 있는 어휘를 먼저 꼭 보셔야 돼요. consecrate. 우리가 성스럽게 할 수도 없다. 우리가 또 성스럽게 할수 없습니다. 이 땅을 갖다가. 자, 여기서 이제 대단한 이제 통찰력으로 이 글을 썼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전장이 있다고 할게요. 요 앞에 있는 거, 요걸 가져와 볼까요? 자, 여기 전장. 자, 하나를 더. 이렇게 공이야. 공이 하면 안 되겠다, 그쵸? 자, 이거 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하도록 합시다. 이거 잘 못하겠다, 그쵸? 아, 이제 알겠다, 그쵸? 자, 여기서 가져오면 되겠다. 자, 이제 전장. 자, 여기 땅이 있잖아요. 땅. 여기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땅이 있는데 지금 이미 벌써 이 땅을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이 많죠. 이 땅은 이미 벌써 뭐 되어 있다? 그렇죠? 이미 신성한 땅이 된 거예요. 신성한 땅. 자, 전쟁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국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신성한 땅이니까. 이게 대단하죠? 신성한 땅.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야. 자, 더큰 의미로 우리는 봉헌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신성하게 더 이상 만들 수도 없다라는 거야, 이 땅을. 왜냐하면, who 이하라고 하는, 자, 지금 살아있고 죽은 용감한 사람들. 후 이하라고 하는 후 이하라는 자 Whose dog is here? 자 이제 Whose dog is here? 자 요까지 이제 봐야 되겠네요. 자 요까지 이제 보면 자 용감한 사람들인데 어떤 용감한 사람이냐 이게 한번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투쟁한 자 지금 살아 있고 죽은 바로 그 용감한 사람들이 have consecrated. 자 이제 결과적으로 완성으로써 현재 완료의 완성인데 완료라고 하면 돼 현재 완료 완료라고 하면 되겠죠 이미 벌써 이걸 성스럽게 완료했다라는 거야 이미 벌써 이걸 갖다가 성스럽게 만들었다 성스럽게 완료했다 far above 훨씬 더자 뭐에 미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이 연약한 힘이 거기에 추가하거나 뺄수 없을 정도로 그 이상으로 그래서 our full power to add or detract 더하거나 빼는 우리의 그런 능력을 훨씬 더 뛰어넘어 이미 벌써 이 땅을 뭐하게 만들었다? 신성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이미 벌써 그러면
이 신성한 땅을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지켜내야 되잖아. 즉 전쟁의 당위성을 또한 확보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봉헌식에서 단순히 죽은 자에 대한 애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전쟁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글을 잘 썼죠. 자, 이 세계는 거의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주목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기억도 못할 겁니다. 녹았으니까 또한 못할 거다. 자, 뭐 하는 거를 우리가 주목하거나 기억도 못하냐? What we say here.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 그건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거야. 하지만 it can never. 자, 세계는 it이라는 건 세계. Can never. 절대 forget. 잊지 못할 겁니다. What they did here. 그들이 흘린 피. 바로 그 헌신의 행동을 갖다가 잊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고로 it is for us the living. 자, 고로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이 to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It is for us the living. 자, 그러면 for us the living 할 때 us가 여기 있는 거야. 동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 있는 사람이 자, to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To be dedicated here. 자, 여기서 자, 뭐 해야 되는 거야? 헌신을 해야 되는 거야. Be dedicated to. 자, 이거는 이제 헌신하다는 뜻이야. Be dedicated to. 자, 이제 뭐에 헌신하냐? 아직 끝내지 않은 일. 여기 끝내지 않은 일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전쟁이 되는 거죠. 전쟁. 자, 끝내지 않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Which they who fought here. 자, 여기서 이미 벌써 싸운 사람들이 have thus far so nobly. 이게 다 부사예요. 지금까지 아주 고귀하게 진척시켰던 법, 끝내지 못한 일을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여기서 which라고 하는 건 계속적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되는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왜냐면 advance가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색깔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세계는 주목하지도 또한 오랫동안 기억도 못할 겁니다. 뭘 이렇게 주목하거나 기억하지도 못할 거냐? What we say here,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 그러나 이 세계는 will never forget,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What they did here, 그들의 피 흘림을 갖다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자, 고로 이렇게 신성해진 바로 그 땅을 갖다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to be dedicated to. 자, 뭐에 헌신을 해야 된다? 그렇죠? 끝내지 못한 바로 이 과업. 끝내지 못한 과업.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남은 전쟁이 되는 거. 남은 전쟁. 이 남은 전쟁을 끝내야 돼. 자, which 이하라고 하는 아직 남은 전쟁인데, 남은 과업인데, which they who fought here. 여기서 이미 먼저 싸운 사람이 지금껏 아주 고귀하게 진척시켰던 바로 그 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헌신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자, 결국에는 죽은 자의 피를 통해 신성하게 된 땅, 그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가 있다?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이 전쟁을 갖다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요 부분이 이제 조금 길면서 나름 굉장히 괜찮은 부분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병치 구조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 dead 이하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dead.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코마 다음에 또 dead이 있습니다. dead. 그 다음에 또 코마 다음에 dead이 있어요. 그 다음에 and that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대시 총 4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이 과업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
자, 그 과업이라는 거첫 번째 과업,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업, 세 번째 과업, 네 번째 과업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t is rather for us. 자, 우리가 to 이하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It is rather for us. 우리가 to 이하해야 된다는 거. To be dedicated to. 자, 헌신해야 된다. 여기서 앞에 있는 패턴하고 똑같죠. 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바로 위대한 가업인데 우리 앞에 남아 있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우리 앞에 남아 있는 자, 그건 그렇게 되니까 체크하시고 이거 지운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과업이라고 하는 대 이하에 헌신한다. 그럼 대 이하가 뭐냐? 이제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러한 자, 명예롭게 죽은 사람들로부터 자, 그 사람들로부터 from 그 사람부터 우리는 떠맡았다라는 거야. take 더 증가된 현, 자, 더 증가된 바로 헌신을 해야 되는 걸 떠맡았다라는 거야. To that cause. 바로 큰 뜻을 위해서, 그큰 뜻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대의. 대의 큰 뜻이라는 뜻이에요. 원인이라는 게 아니라. For which, 이큰 뜻을 위해서 그들의 마지막 총량에 해당되는 헌신을 바쳤던. 자, 볼게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최고, 그들이 할수 있는 최고양에 해당되는 헌신을 바쳤던 바로 그큰 뜻에 우리가 증가된 헌신을 갖다가 떠맡았다. 자,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거또 전장을 좀 가져와 볼까요? 전장. 자, 이 부분은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이왕 하는 거 꼼꼼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자, 여기서 지금 뭘 흘렸어요? 피흘림이 있었어요. 이게 피흘림. 그래서 이미 벌써 이 땅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신성하게 된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자신의 모든 헌신적 죽음을 한 거죠. 헌신적 죽음. 그럼 이러한 헌신적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은 뭐 하게 됐다? 신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성하게 된. 자, 그러면 이미 신성하게 된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떠맡은 헌신이라는 건뭐 하겠어요? 우리가 바쳐야 될 헌신은 훨씬 더큰 헌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전에 그냥 밋밋했던 땅이 아니라 바로 이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 후손을 위해서 목숨을 이미 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증가된 헌신을 우리가 떠받게 된다. 또 데디아라고 하는 헌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고 하일리라는 걸 의미 강조하는 게 결단합니다. 데디아라는 걸 결단하는 거야. 이러한 죽은 사람들이 shall not have died in vain.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되도록. 그렇죠. 그리고 또 데디아라는 걸 데디아라는 일에 헌신하는 바입니다. 자, 어떤 과업이냐? 이 나라가 under God, 신 아래서 만들어진 이 나라가 또는 신 아래 보호받고 있는 이런 거 이제 under the guidance of가 생략돼 있는 건데 굳이 다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대로 guidance of 이런 게 생략돼 있는 거야.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우리가 아까 연설의 제목에서 봤듯이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노예제도라는 걸 살짝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이런 전쟁에서 이 국가가 존속함으로써 이런 새로운 자유가 함께 탄생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과업을 또 우리가 끝까지 고수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이 나왔다. 이런 건 한번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좀 체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외워두면 좋죠. 자, 어떤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데디아라는 과업에 헌신합니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즉, 국민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정부가 shall not perish, 지구로부터 사라지지 않도록. 그럼 결국,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끝났어요. 이렇게 다 간단한 266개의 단어만 쓴
그런 2분짜리 연설인데도 여러분들 딱 듣고 나니까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쓴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뭐, 이 풍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아마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보좌관들 통해서 많은 메시지와 영감을 얻은 다음에 아마 썼을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우선 글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가의 탄생, 국가의 탄생, 국가의 탄생. 바로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자, 이런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가인데 그 국가가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다. 근데 당연히 자유와 평등 그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가는 당연히 그렇죠. 존속이 돼야 되죠. 전쟁의 당위성을 확보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뭐가 이제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거? 바로 이를 위해서 자신의 피 흘린, 피를 통한 헌신이 있었죠. 피를 통한 헌신. 그럼 이제 피를 통해서 이 국가가 뭐였다? 신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성하게 되었다. 그럼 이런 신성한 국가는 또 뭐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국가가 존속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바로 전쟁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니까 당연히 뭐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 국민에 의한,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한 정부. 당연히 존속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뭐 하고 있다? 그렇죠? 전쟁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요, 이 게티스버그의 연설인데 아주 간략하지만 너무나 그 시대적 상황과 자신이 지금 현재 연설하고 있는 그 바로 그 장소의 목적에도 너무나 잘 부합하는 연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